저렇게 조금만 넣어게. 자. 아 너무 너무 편하게 편하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쪽으로 이쪽은 조금만 조금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도 좀 편하게 좀 앉으세요, 형님. 자, 안녕하십니까. 부산 장정복싱체육관관장 박영호입니다. 오늘은 그 서울까지 왔습니다. 돌주먹 하면 문성길, 문성길 하면 돌주먹. 오늘 문성길 챔피언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문성길 챔피언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그 1984년 LA올림픽 그 웰터급 그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안영수. 예. 맞죠? 예. 그러니 행복 야구 만나면은 할 이야기가 또 있죠, 우리. 그러니 무슨 이야기 했을게. 무슨 얘기는 뭐 형님,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형님 3학년 때, 내가 1학년 때 우리가 정치체제를 만났잖아요. 너랑 나랑 시합했냐? 시합 안 했지. 안 했지. 형님이 뭐 땄어요? 나는 동메달 땄지. 나는? 너가 물론 못 땄는가? 금메달 땄잖아요. 너가 금메달 땄냐? 그렇으면 너 왜? 아, 조가들 대학 안 되네. 야, 대학을 어디로 갔어, 너가? 근데 정태현 등을 떠서 망원시대 가야 했는데. 그 유명한 용인대 형님 뭡니까? 용인대 거기 갔어요. 정태현 금메달인데. 예. 야, 의아스럽네. 그 항우치에 들어갔어야지. 항우치에는 이제 그 항우치에 그때 스카우트 제일 돌아왔는데 그 따라다니잖아요. 내 따라 그 유종만 그 내가 그 그 유종만 그 나고 뭐 교수님이 내 따라다니고 그 내가 그 스카우트 달라고. 근데 내가 이제 그때 갈 수가 없었어, 형님. 네가 생각을 잘못했구만. 용인대 그저 뭐 똥풍경. 그래가 이제 프로를 넘어갔잖아, 프로를. 아. 그래가 팔팔이 내가 프로를 넘어가. 자, 형님. 물어봐. 형님 복싱은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까? 복싱은 나는 그 70년대에 그 막 MBC 원투 뭐 챔피언스카 막 그런 시합을 많이 봤어. 예. 그때 봤을 때 내가 하면 나도 충분히 하겠다 이런 생각해갖고 하는데 이 시골에도 할 곳이 없어.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육상을 해갖고 전남 최고 떨어지고 1년 재수하는 과정에서. 예. 예. 서울이나 근데 가서 본수를 해야 되니까 서울 올라가봐도. 예. 하기가 힘들었고. 예. 그래서 시골 내려와서 노가대를 하다가. 노가대요? 시골 이제 노가대지. 서울에서 일을. 예. 하다가. 예. 아니 학교 중학교 옆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육상 같이 했던 후배가. 예. 거기 지나가고 있어. 그래갖고 형은 이런 일도 하고 있냐고 하면서 강주로 가지 말고 목포로 가면 형 실력은 충분히 장수를 하게 간다. 그래요. 그럼 목포를 한번 가봐야겠다. 목포를 내가 갔어. 아, 그러면 덕인고로 가서 육상 장수를 합격해갖고 덕인고로 가서 군투를 해야 되겠다. 이랬지. 그러니까 육상 장수를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었지만 내가 난 합격해봐야겠다 하고 가서 했지. 그래갖고 뭐 일루 있는 놈하고 뭐 완도 있는 놈하고 두 명하고 나하고 서희 세는 육상 세 명이 붙었어. 내가 1등을 났어. 내가 1등 나갔고 나는 전장학생이 되고. 예. 2등 난 놈들 2등 3등은 이제 반장학생 했지. 그래갖고 해야 하십니까. 형님 그때 전국체전에 그 동메달 따고 그 한국체대에 가야 되는데 금메달 따면 가는데 금메달 못 따가지고 목포대학을 갔죠. 그렇지. 목포대학을 가가지고 형님이 그 두각을 갖다 나타내기는 그 내가 기억하기로 그 아시아게임 3차 선발전 동국대학에서 그 장영석을 갖다가 형 세계에서 지금 그 은메달 딴 장영석을 월드컵. 아 월드컵 은메달 리서트 장영석을 갖다가 형님이 레프루스 콘테스트 RSC를 시켜가지고 과감하게 그 획기적이었지. 획기적이었죠. 그때 국제대회 나가서 은메달 타고 갔는데 문명이 가서 그렇죠. 레프루스 콘테스트 RSC를 조져버렸으니까. 근데 그때 어떻게 연습했어 형님? 야 그때 그 강조에서 합숙훈련 거 임석이 형이랑 하고 했어. 임석이. 예. 형은 나한테 게임도 안 돼. 그럼 도망다녀. 도망이 뭐 펀치 스파링 할 때도 그럼 펀치도 없고 펀치가 없어요? 임석이 형 왜 이래갖고 펀치가 있냐 그러세요. 진짜로요? 예. 이렇게 이랬는데 옆방 갈게 보면 쫙 아우지. 근데 펀치를 형님 연습을 어떻게 했기 그 펀치를 갖다 그렇게 형님이 펀치 나는. 예. 그때 당시에 펀치는 나는 무엇을 했냐면은. 예. 그 팔굽혀펴기 그리고 또 아리앵으로. 아니야 아리앵은 이제 선수촌에 들어갔어요. 아 선수촌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팔굽혀펴기하고 뭐 또 평행범 이런 걸 많이 써. 그러고 팔굽혀펴기를 리드를 한 게 아니라 빠르게 막 150개 100개 막 이렇게 150개요? 그럼 한 번에 그럼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 펀치력이 좋아졌지 그런 거. 아, 그,
발굽포기도 많이 하고. 발굽포기도 많이 하고. 또 그 발굽 그것과는 안 되겠다 해서 소흥촌에 있을 때는 와령 들고 다른 애들 다 자고 있으면 혼자 밤에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막 스트레스 연습, 막 업혼 연습, 잼. 태닝 있어도 혼자 개인 연습을 개인 연습 엉치였지. 세상 공짜는 없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돌지먹이 네. 생긴 거야. 그리고 형님 그 그래가 이제 유대 그 3차 선발되고 최종 선발전에서 그 누구하고 붙었죠? 뭔 선수? 유델리 아시아게임 최종 선발전에서 기억이 나, 안 납니까? 최종 선수에서 근행규? 아니다 반탄급이 누구? 반탄 주윤상? 아니야 주윤상 그런 것도 게임도 안 됐지. 신장석이었나? 신장석 서희정이 아 서희정이 아 서희정이 그 내가 수경사 했던 그 형님 말이죠. 아 수경사 서희정이하고 했다고? 서희정이 아 서희정이가 결승에서 붙었구나. 그때는 그때는 원래 모르겠어. 그래가 그 형님 서희정이 이기가 국가대표 돼가지고 유델리 아시아 게임에서 역전 키워리 있죠. 그렇지. 그때 누구인데 있죠? 왕자의 풍수리라고 태국 선수인데 예, 예, 예. 킹스급 가갖고 예. 내가 그 새끼한테 정근 이유가 예. 그 새끼가 죽은 날을 사니까 예, 예. 죽은 날을 하니까 먼저 빠르니까 먼저 치고 잡아버려. 예, 예. 그러면 일본 놈이 심판이야. 예. 일본 심판 이거 진짜 야비해. 예. 그 태국 놈 하면 잡으면은 주의를 줘야 돼. 주의 두 번 줘갖고 세 번째 잡으면 파울을 줘야 돼. 그런데 예. 그런 것은 안 하고 그냥 뛰어만 놔두고 뭐 잡아보고 잡아보고 그러면 풍수라고 붙었네. 그래 풍수의 음이 아주 그런 야비하게서 증언할게 먼저 치고 잡아보고 먼저 치고 잡아보고 예. 그럼 나는 잡아보고 하면 또 뛰어놓으면 또 지가 먼저 치고 도망가서 도망 쫓아가다 보면 또 잡히면 또 잡아보고 그런 거야. 그래 역전 키워리긴 형님. 그래갖고 네. 인도에서는 잡지를 못 하잖아, 파울 못 가봐서. 네. 네. 그래갖고 이 새끼가 이제 지친지 계속 네. 도망 다니니까, 네. 제가 먼저 포인트를 올렸어도, 그게 내 막, 위에가 그때는 카메라가, 아니, 시계가 위에 있어서, 어, 이 새끼가 하도 그만큼 막 위를 본때 쳐버리니까 쫙 받아버렸지. 닝이 올라올 때 부주기하고 올라왔어. 그래서, 아니, 닝이나 저 시상식 할 때도, 시상식 할 때도. 완전 갔네. 그럼 완전 갔지. 형님, 그 청와대 갔죠, 그때. 정하더라지. 그리고 포상 얼마 받았습니까? 전두환 대통령께서 전두환 대통령이 전두환 예. 대통령께서 예.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한테 예. 일금 300만원씩을 줬어. 예. 그때, 300만원이요? 그, 그럼 와, 그때 300만원이면 지금 3천만원보다 더 큰 돈이야. 와, 지금 협회가 줬다. 엄청나게 크네. 300만원 줬지. 예. 또 저 체육회장이 200만원 줬지. 예? 예. 그러고 뭐 뭐 또 뭐 지금으로 지방에서 줬지 뭐 목포에 줬지 막 전체 아시아 게임 금메달 따고 아시아 게임 맞아 1,000만 원을 받았어 82년도 그럼 한 1억 지금 한 1억보다도 더 큰 돈이야 그럴 수가 있겠네. 근데 그 돈은 그 돈으로 어디냐면 그 돈은 내가 뭔 생각을 했냐면 아 이 돈 가지고 서울에 전대 빈도리 같은데 내가 가로수 연대 밭을 샀으면은 한 500평을 샀어. 그때 그 돈은 근데 안 샀습니까? 못 샀지. 왜? 시골에 빚이 많이 있어갖고 우리 농사가 15년, 반 15년 다 팔아야 갚는다 했는데 예. 그럼 우리 뭐 먹고 사냐 말이야 우리 형제들이나 부모가. 그래서 그거를 일시불로 빚을 쫙 갚고 나머지 한 150만원 남았어. 예. 예. 그 돈으로 송아지 두 마리를 샀어. 그때 소금이 좋았거든. 아, 그 송아지? 그래 송아지 두 마리 예. 사서 이 송아지가 황소가 되면은 예. 성길이 장가를 미천으로 해준다. 예. 선언하고 어머니가 샀는데 내가 84년 LA올림픽에서 억울하게 졌어. 그래갖고 눈 째자고 졌는데 나는 또 연맹회장이 뭐 경력을 많이 줬어. 예. 그래갖고 그때도 한 800만원인가 경력 받았어. 시합을 줬어도 예선 탈락했어. 형님 그 그래갖고 잠깐만요. 월드컵에 금액을 땄죠? 그때는 보상 받았습니까? 월드컵에서는 뭐 그렇게 많은 건 못 받았어. 아, 받기는 받았네. 그렇지. 서울 월드컵에서 전 선수 다 예. KRC를 이기고 내가 베스트도 보고 최우상 받았잖아. 세계 선수권 금메달 따지. 그렇지. 세계 선수권 금메달 딸지. 따져도 그까지 이미 뭐막하시다 연금만 30만 원 올라가. 아, 그럼 그 포상 못 받았네. 그 대통령 누구였습니까? 대통령? 예. 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도대체? 그때가 네. 노태우였을 거야, 노태우. 형님 그때 그 올림픽에서 16강전에서 이거 그 8강전에서 그 샤논입니까? 미국 대표 우승 후보 로버트 샤논이 샤논을 갖다가 이기고
thought Coucher might stop the contest, but Moon possessed a far superior strength. Far superior strength and stamina. This may be it. Corner, Song. There was the announcement. Red corner, Song. So. 이제 거기서 이제 8강 이제 아 16강에서 이거 16강에서 8강전에서 8강에서 로라스코라고 예. 그놈하고 붙었는데 예. 내가 컨디션 조절을 못 해버렸어. 아. 손을 못 해갖고 잠을 못 잡은 거야. 아. 그러니까 한 대씩 맞으니까 핑핑 돌아버려. 예. 막 이렇게 후퇴 처분도 막 되는데 막 핑핑 돌아버려. 그래갖고 막 스탠드 다운도 내버리고 막 그랬어. 그래갖고 그때 눈 쪄진 거 아닙니까? 눈 쪄졌지. 그래갖고 아 이렇게 하다는 안 되겠다. 강력하게 몰아붙여야 되겠다. 막 빡 몰아붙는데 이 새끼가 막 눈길로 막 흔들면 어서 막 머리로 막 받아본 거야. 헤드결까지 끼었는데 어떻게 세게 받아붙는 거야. 엄청 째져본 거지. 그랬구나. 그래 그, 그때 지금 그, 그때 이래저래 이제 끊어져 끝나는 거야. 제압이. 그래 비행기 타고 올라 내려 왔답니까? 그렇죠 왔지. 어째 비행기 떼내리고 싶은 생각이 안 들대요. 비행기 떼내리려고 해도 그때는 내릴 수가 있나 거기서? 예. 내릴 수가 없어. 없었어요. 예. 그래갖고 강국의 기후 위에서 예. 이제 그때 먼저 제 사람 먼저 보냈어. 예, 먼저 보냈어. 그 자금 아끼려고 갖고 왔어. 예. 그렇게. 그 비행기에서 상의를 했지. 그때 예. 먼저 진 사람 누구였냐면 나와줬지. 예. 한 명호라고 서울은 그만 땄던 명호였지. 아, 내승기였지. 네. 그날 박경호라고 그 세양수인 양궁 세양수에 결혼했던 있어. 아, 그 새끼 저 뭐 네. 경상 쪽에 있어. 그 네. 교수하고 있어 그 새끼. 네. 그놈이랑 네. 뭐 몇 명이 저 갖고 이거 시골 집에 들어가 봐야 우리 한영도 못 받으니까 예. 목포로 갑시다. 목포로 가서 예. 전라남도 홍도라는 곳이 있는데 그 예. 섬에 들어가서 예예. 그냥 외스꿈도 보지 말고 예예. 우리는 그냥 술을 먹고 그냥 땡발라땡하고 그냥 시간 좀 보내다 옵시다 같이. 아 그럼 목포로 갔네요. 그 목포 가서 바로 거기서 계속 좀 타고 홍도로 갔다니까. 홍도 가가지고 예. 아니 홍도 가서 이제 하루 아 며칠 있기로 했어. 하루 딱 자고 나니까 홍도 짭디 좁은데 볼 것도 없거든. 근데 매일 거기 나가서 술만 먹고 또 명우 형 씹으면 술 채갖고 그날 간날 술 채갖고 건들만 대갖고 그 형수까지 데리고 가서 아. 형수까지 데리고 가고는 막 그 추태를 부리고 어 막 아유 나는 죽었나 그냥 바다로 빠 폰까지 들어가면 그냥 조만한 진짜로요. 바다에 소름 구매했다 한 명은 우리 들어갔어 막 호적거리고 술 채갖고 예. 내가 뛰어 들어갔지 그런지 이렇게 그 놈을 내가 막 끌고 나오면서 또 막 거기 그 뭐지 그 방파제 거기에 예. 다 돌이야 예. 거기에 막 근데 다 그게 핏찍킹 나오고 나는 막 와 나 명령 때문에 술 봤지 그럼 또 우리가 형님 또 그 허영무하고 3년 전에 했잖아 그지? 그렇지 세 번 붙었지 그렇지 세 번 붙다가 1차전에 형님이 판정을 이겼죠? 1차전 2차전 3차전 다 판정을 이겼네 다 판정을 이겼지 근데 3차전은 예. 싸움까지 시키면서 완수해야 되겠어. 있고. 아, 5대 0이 나와야 돼. 네. 5대 0이 나왔대. 3대 2가 나왔다 이거야. 아, 3대 2 나왔네. 어? 아, 2회전 접어들었습니다. 이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이 문성길 그리고 이 기량으로 맞서면서 앞복수를 고수하는 허영모. 힘과 기량의 대결을 네, 다운하겠습니다. 스탠딩 다운. 힘과 그 주먹의 파워에 도대히 허영모 선수가 네. 아, 견뎌내지 못하는 이런 좀 순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따라서 이제 허영모 선수 입장에서 문성길을 이기려면은 그 체력을 앞세운 문성길 선수이기 때문에 말이죠. 네. 초반에 맹공을 해서 다운을 계속. 그래서 나는 그 이렇게 되면 나는 서울올림픽 못 뛴다. 그 심판 다 조절하니까 김경훈이가. 심판장인가 그때 뭐 했어. 그래 승질나가지고 프로 바쁜데. 그래갖고. 내가 시합 끝나고 나서 알아보니까 3대2가 나왔대, 그야 5대0 시합이. 다운까지 시키면서 그때 세 번째 한번 깼나. 그러면 이건 내가 올림픽 내가 이랬다는 못 나간다. 이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내가. 아, 그래서 프로 그럼, 그래서 내가 프로모터로 만난 거지. 무너갖고, 뭐. 그래가지고 프로 넘었고, 형님 그거 뭐고, 형님 그 태능에 솔직히, 우리 그 불암산에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기록을 아직까지 못 깨지잖아요. 못 깨지. 누가 혹시나 깨지겠습니까? 안 깨지겠습니까? 깨지겠지. 지금 앞으로 보자. 뭐 나는 이제 왜 내가 자꾸 잘 뛰었냐면 나는 아침 운동도 항상 1등. 예. 전 선수가 불안단 뛸 때도 예. 5년간 1등 아닙니까? 5년간 항상 1등. 예. 그러고도 내 기록도 아직 못 깨고 있지. 그렇지.